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파송에 대하여 이것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게 된다면 당연히 양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의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간교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비둘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뱀에 대하여 예수께서 칭찬하는 느낌을 본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격언으로 사용되는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드라시에 있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뱀은 지혜 동물인데 뱀의 지혜는 신중한 분별력입니다. 뱀은 약한데 위험의 순간에 닥쳐와도 침착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위험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비둘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순결한 신앙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솔직함과 순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위험할 것 같은 곳은 아예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그는 신앙에 대하여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 세 번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자굴을 봉하여서 그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민첩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고소하려고 그를 조사했으나 찾지 못한 순결한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세상에 대하여 뛰어난 실력이 뛰어난 학식이 뛰어난 전문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하여 나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특별한 사람이요 신앙에 대하여서는 순결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우월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